이번 올해 지방직 9급에 19문제가 너무 쉬웠어. 유일하게 난이도 중짜리 문제가 한 문제 있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? 발해문항과 발해문항 때 신라왕이 누구냐? 경덕왕. 봐봐, 이 봐봐. 경덕왕이나 원상왕이잖아. 고 문항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, 2, 3, 4번. 다른 건 전부 얼추군이었고 독서 3분과 원성왕 때 독서 3분과 걔가 정답이었어.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 공시역사 13년 동안 이걸 연결시키는 문제, 발해왕과 통일신라왕을 서로 연결시키는 문제가 딱 지금까지 두 번 있었어. 2009년에 한번 있었고 이번 2020년에 한번 있었어. 자, 봐봐. 무왕의 치세는 8세기 초지. 요때 신라왕은 자연스럽게 누구하고 연결돼? 성덕왕하고 자연스럽게 좀 연결되지. 맞지? 그런데 8세기 중후반이 지금 문왕이 지금 무려 57년을 지금 왕을 하잖아. 요 문왕의 치세일 때 신라왕은 뭐야? 경덕왕, 경덕왕 아들인 해공왕, 그 뒤에 뭡니까? 원성왕까지. 근데 뭐 해공왕 안 유명하니까, 업적이 없으니까 여기는 경덕왕이나 원성왕일 때 발해 임금이 누구냐? 문왕인 거지. 요걸 연결시키는 문제가 11년 전에 나오고 이번에 올해 지방직 9급에 또 나왔다고. 아니 어렵진 않았어 문제가. 솔직히 공부 어느 정도 한 사람이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야. 그 다음에 우리 시즌1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. 올해 시즌1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. 4회 8번인가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.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비슷하니까 다 적중이라고 그래. 근데 나는 뭐 이거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 적중이라는 홍보 안 해요. 수험생들 그냥 적중이라고 하더라도. 너무 비슷한 문제니까. 유일하게 이번에 지방직 9급에서 유일하게 난이도 중짜리 문제였어. 만점과 95점을 가르는 문제가 그 문제였어. 대체? 내가 이거 왜 이런 말씀 드린지 알겠지? 지금 내가 하려는 얘기, 자, 찌끄러기 이야기야. 발해 찌끄러기 이야기. 발해, 벌써 발해 다 했어. 자, 뭐가 남았다고? 이거. 천도는 무슨 말인지 알 거고. 수도 옮긴 거 맞지? 여기서 오경이라고 하는 건 뭐야? 서울경자니까 이건 발해가 오경제를 썼다는 거지? 메인 수도인 상경 말고도 지금 여기는 뭐? 중경, 동경, 서경, 남경. 선생님, 지금 이 위치 알아놔야 됩니까? 야, 요즘 한국사 그렇게 안 나와.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. 자, 그 다음에 오도. 뭐 요건 좀 중요하지. 오도 쉬우니까 이거 먼저 하자. 뭐야? 발해 다섯 개 주요 교통로야. 상경에서 동경을 거쳐서 여기서 바닷길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뭐라고? 일본으로 가는 길. 상경에서 동경 여기 있는 남경에서 이렇게 가는 게 뭐라고? 이게 신라로 가는 길. 이게 일본도 신라도야. 좀 있으면 또 반복돼. 요게 뭐야? 요게 당으로 가는 길? 뭐 요건 이름을 막 압록도라고 부르고 이제 조공도라고 부르는데 우리 기분 나쁘니까 그냥 우리는 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자. 자, 요건 뭐라고? 영주로 가는 길. 여기는 거란으로 가는 길. 선생님 주 다섯 개 오도 다 알아야 됩니까? 미쳤어? 핵심은 뭐야? 신라도와 일본도. 그 다음에 여기는 당으로 가는 길 정도 뭐 요 세 개 정도 뭐 슬쩍 봐두면 되지.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거 뭐? 지금까지 경간이나 7급에 조금 문제가 어렵게 고급스럽게 나온 거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. 오도와 오경을 연결시키는 게 있어. 잘 봐봐. 딱 두 개만 알면 돼. 일본도는 동경을 지나고 일본으로 가는 길은 동경을 지나고 그 다음에 신라로 가는 길은 남경을 지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문제가 한번 있었어. 알겠지?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발해의 천도야. 발해는 봐봐. 네 번 이렇게 천도가 있는데 이 네 번의 천도가 다 문왕과 관련이 있어. 742년 문왕 때 중경으로 도읍을 옮겨. 근데 얘는 시험에 안 나와. 절대 안 나와. 자, 그 다음에 755년에, 그러니까 중경에 있었던 게 13년밖에 안 되는 거야. 755년 문왕 때 여기는 상경으로 도읍을 옮겨. 알겠지? 자, 그 다음에 문왕 말기에 여기는 동경으로 도읍을 옮겼다가 문왕 죽자마자 다시 돌아와. 그러니까 발해가 수도를, 천도를 네 번을 했는데 이 네 번의 천도가 전부 누구와 관련이 있는 거야? 전부 문왕과 관련이 있는 거야. 근데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? 두 번째 천도 이게 나온다고. 755년 문왕 때. 자, 여러분 중경에서 어디로 도읍을 옮겨? 상경으로 도읍을 옮겨. 상경이 왜 중요한 곳입니까? 여기는, 자, 야들아 여기를 우리가 목당강평야라고 그래. 무단장평야. 목당강평야. 여기다가 뭡니까? 상경이라고 하는 계획도시를 세워서 이쪽으로 도읍을 옮긴 거야. 야, 왕조국가에서 천도 목적은 열의 아홉은 다 먹였어. 그래, 왕건강화 체제정비지. 왕건강화 체제정비, 소위 뭡니까? 발해가 이제 비약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 도읍을 진짜 도읍자리로 옮긴 거지. 이게 세 번째 임금이 무슨 왕이라고? 문왕이라고. 근데 무슨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었겠지. 문왕 말기에 여기는 동경. 아마 뭐 학자들은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했기 때문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동경으로 도읍을 옮겼다가 아무리 봐도 이 동경이 있을 자리가 못 되는 거지. 그래서 한 문왕 죽자마자 한 10년도 안 돼갖고 다시 상경으로 돌아와. 그래서 이제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
이 상경이 발해 메인 수도였어. 자, 상경을 뭐라고도 불러? 호란성이라고도 불러. 홀한성. 발해 메인 수도인 상경을 자, 어떤 사서에는 뭐라고도 부른다? 홀한성이라고도 부른다. 됐죠?